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? 에이펙트. 네, 매수가와 비중은요? 예, 매수가 4,190원에 30%입니다. 4,190원에 30%요. 예. 네,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이게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, 네. M&A 이슈도 있다고 그러고, 차량용 반도체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. 네. 이게 좀 전문가님 보시기에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. 네, 목표가를 아는 게이 종목에 대한 흐름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. 지금 좀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서 좀 맞아떨어져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.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요. 지속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, 4,100원대 정도면은 이 떨어질 때 사신 건지 아니면 추가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가 한 번에 사기는 좀 어려운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, 두 번에서 샀습니다. 네,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은 뭐더 올라가든 안 가든 지금 이거는 이 추세적인 부분의 흐름의 방향성을 맞췄다가 그 추세를 좀 강하게 깨뜨렸어요. 흐름을 좀 가파르게 깨뜨렸잖아요. 근데 다만 내려올 때 거래가 좀 없이 내려왔던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.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갈까 말까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올라올 거예요. 근데 그 올라오는 게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. 그죠? 갔다가 또뺄수 있는 거니까 추세가 아래쪽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 매수가까지는 올것 같거든요. 한 4,200원대 정도까지. 그럼 당연히 더 늘려졌던 비중들을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지금 의도치 않게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, 저는 한 10%만 유지하시고 거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4,500원대 정도까지 나타난다라면 거기서 올라서지 못하면 저거는 밀릴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4,500원 라인까지만 보시고, 단기적으로 이거는 이미 추세 흐름을 뭐 거래가 없었어도 추세 흐름을 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매수가에서 비중은 20% 덜어내시고 나머지 10%는 4,500원까지 보시되,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가지 않으면은 전량 현금화하는 쪽으로 전력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전망이 어떻다라 저렇다라는 것보다 이미 그런 이슈가 세번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드린 가격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4,500원 정도요. 예, 네네네. 비중은 알겠습니다. 일단 매수가에 줄이시고요. 네,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